자, 영상 보시기 전에 여러분들 구독,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자, 이제 날씨가 좀 선선해져가지고 외부도 나오면 더 좋을 것 같아가지고 오늘 외부로 나왔습니다. 나온 이유는요, 여러분들 오늘,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터보 모델들, 동급 차량들 중에서 세그먼트, 즉 터보를 판매했던 모델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게 중형급 세단, K5, 그 다음에 소나타에서는 2.0 터보 모델이 있었어요. 근데 얘를 왜 많이 안 선택했냐면, 이것도 다 웃긴 거죠. 옵션 가격을 좀 넣으면 금액이 3천만 원이 넘어요. 그래서 얘도 3,100만 원을 넘게 출고했던 차량인데, 이 정도 가격이면 뭐야? 2.4 그랜저를 간단 말이죠. 근데 얘가 기본 K5보다 터보면 어떤 마력이 더 좋냐? 마력수가 270마력이 토크가 35예요. 그러니까 기본 K5가 한 160마력대 20토크거든요. 거의 100마력 이상, 15토크 이상을 가져가실 수가 있는 모델인데요. 금액 차이는 지금 K5랑 별 다를 게 없어요. 게다가 오늘은 터보 모델 중에서도 등급을 하나 더 올린 노블레스. 그러니까 노블레스가 완전 최상이거든요. 더 이상은 없습니다. K5 터보로 보여드릴게요. 자, 오늘 준비한 모델은요, 이제 K5에서 라인업이 터보입니다. 그래서 기본 K5를 좀 보셨던 분들이라고 하시면요, 와, 터보가 있었나? 모르시는 분들도 좀 계실 거예요. 앞서 좀 설명드렸다시피요, 옵션이면 옵션, 메모리, 통풍, 썬루프 다 올라가져 있는 이 기본적으로 옵션 확보되어 있고요. 게다가 주행 성능이요, 정말 잘 나갑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차량 이 GDI 엔진이 약간 좀 답답하다, 주행성 좀 답답하다 이렇게 많이 말씀들을 하시는데, 얘 한번 타보시면 정말 잘 나가요. 그래서 오늘은 K5의 터보 모델, 자, 프로필 보여드리면 2011년 11월에 등록한 12년식 버전의 차량이고요. 주행거리 현재 13만 8천 킬로입니다. 자, 사고 이력은 완전 무사고 차량이고요. 리스나 렌트 이력 없는 깔끔한 모델입니다. 차량의 정확한 등급 2.0 터보 노블레스 등급의 차량이고요. 그러면 690에 지금부터 외관 실내 보여드릴게요. 오늘은 굉장히 좀 스페셜한 K5죠. 일단 K5 터보 모델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이제 중형급 세단이 좀 느리다, 우리나라는 이 뭐 터보차나 이제 해외차처럼 뭐 M시리즈 혹은 AMG 이런 모델들이 없잖아요. 그래서 중형급 세단의 터보 모델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확실하게 이 차량을 가지고 막 뭐 AMG나 M처럼 그 정도 고성능은 아니지만요, 그래도 이 중형급 세단에서 거의 약 300마력 가까이 나오는 차이기 때문에요, 금액 자체도 거의 완풀 옵션인데도 불구하고 그냥 690만원을 준비를 했습니다. 사고도 없고요. 터보 모델, 자, 전면 먼저 뭐 보여주시면, 난 K5 1세대 모델이기 때문에요, 뭐 여러분들 뭐 디자인은 다들 젊으신 분들 너무 좋아하고, 요때 당시에 그냥 역대급 히트를 쳤죠. 그래서 K5 1세대를 선호하시는 분들이 좀 굉장히 좀 많다, 이렇게 좀 설명을 드리고, 이제 뭐 HID 안개등도 다 올라가져 있고, 화이트에 또 파노라마, 파노라마 썬루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등급이 얘가 이제 기본 등급이 터보에는 이제 프레스티지, 그 윗등급이 노블이거든요. 그래서 노블레스의 썬루프랑 옵션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K5 노블레스에다가 뭐 썬루프 하이클래스 시트 패키지까지도 또 적용한 차량이라고 좀 보시면 되고요. 앞쪽에는 타이어, 휠 타이어는 약간의 좀 출고할 때 타이어는 교환을 좀 추천을 드려봅니다. 그리고 휠도 약간의 좀 생활 데미지는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이렇게 또 디멘션 사운드, 그러니까 뭐 그랜저부터 들어가는데 이제 K5에 올라가져 있고요. 자, 그리고 이제 K5에서 양통풍에 이제 메모리 기능까지 들어가요. 그리고 썬루프까지. 그러니까는 사실 K5에서는 보지 못한 옵션들이 사운드 시스템, 그리고 메모리 시트, 이런 것들은 잘 안 들어가죠. 그리고 통풍 시트까지도. 그래서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뒷좌석에 열선 시트 기능까지도 올라가져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렇게 시트 상태, 레그룸 굉장히 좀 여유 있게 만나보실 수가 있고요. 뒤쪽은 타이어 잔여량은 한 30% 정도 있고, 휠은 조금 도색을 한번 하는 걸 좀 추천을 드려볼게요. 뭐 생활기스가 좀 잔잔하게 좀 남아있네요. 네. 자, 이렇게 후면부로 넘어오시면 이제 이렇게 디자인은 아래쪽에 머플러가 두 발 올라가져 있고요. 뭐 리어 스포일러가 또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T 터보 GDI다. 그래서 얘도 이제 K5가 뭐 렌트카 등급부터 2천만 원대부터 시작해가지고 3천만 원대까지 넘어가요. 그래서 옵션 등급 차이로 1천만 원 정도 좀 차이가 나고, 트렁크 공간 자체는 굉장히 좀 여유가 있죠. 네, 트렁크 공간 자체는 아주 여유가 있는 그런 모델입니다. 그래서 자,
K5 터보는 모델 자체가 좀 희귀합니다. 많이 없고요. 게다가 오늘은 등급도 노블레스에다가 오늘 기본 K5보다 100마력 이상 좋은 정말 차 잘 나가는 그런 모델이기 때문에요. 중형급 세단으로 좀 내가 펀드라이빙을 하겠다 이러신 분들 있으면 너무 추천드려보겠습니다. 이어서 실내 옵션 보여드릴게요. 자, 차량이 이제 실내에 들어왔고요. 핸들도 우드핸들 올라가져 있네요. K5에서 또 우드핸들 거의 들어가지 않는데 아마 이 차량에만 좀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자, 메모리 기능 올라가져 있고요. 이제 윈도우 버튼, 사운드는 디멘션 사운드까지도 적용이 되어 있고요. 시트는 기본 전동입니다. 예, 전동 시트라고 보시면 되고요. 핸들 왼쪽에는 볼륨 버튼, 크루즈 기능, 그리고 블루투스 기능까지도 적용이 되어 있고, 왼쪽에는 이제 이렇게 VDC 기능까지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자, 상단은요, 차량의 파노라마 타입 선루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시트상태 너무 좋고요. 이쪽에 또 하이패스 기능까지도 적용이 되어 있고, 블랙박스 기능도 적용이 되어 있고, 디스플레이 아이나비, 이렇게 내비게이션, 후방 카메라 기능까지도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자, 기본적으로 오토 에어컨으로 이제 만나보실 수가 있고요. 버튼 시동, 자, 그리고 아래쪽에는 양통풍입니다. 양통풍에 열선 시트 기능까지도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자, 오늘 준비한 차량 이제 K5 터보 차입니다. 기본 100마력 올렸고요. 그래서 금액은 일반 차량들과 거의 뭐 차이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옵션 대비해 가지고요, 등급 터보 차로 준비했기 때문에요, 여러분들 펀드라이빙 국산차로 즐기실 분들 계시면요, 이런 차량 구입하시고 추천드려 보면서 영상 마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준비한 차량 K5 터보고요. 금액 690만원입니다. 전액 가입 탁송거래 가능하고요. 언제든지 편하게 문의 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섬타 진대표였습니다. 감사합니다.